자, 인기 많은 게. 아, 텐더. 이게 여러분, 이게 텐더입니다. 아, 예, 텐더인데요. 이 텐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굉장히 귀한 부위잖아요. 딱 두 쪽 나오는. 한 마리에 예. 한 50g 정도뿐이 나오지 않기 네. 때문에 되게 예. 귀한데요. 예. 그런데 되게 네. 맛있어요, 또.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통으로. 텐더를 통으로 해가지고 여기 튀김옷을 또 입혔어요. 네. 그러니까 요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요. 이게 아예 그냥 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하나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 뼈가 네.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먹일 때도 너무나 네. 좋고요. 예. 그 안심의 예. 부드러움서 촉촉한 맛까지 제대로 느껴볼 수 예. 있습니다. 요게 저 안심이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요게 국내산 닭 가슴살입니다. 그것도 이제 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통으로. 요게 진짜 통으로 아예 그냥 그 살이 그대로 다 살아있잖아요. 아, 결결을 시키지요. 예. 예. 아니, 진짜 네. 이 강정도 되게 네. 담백하게 즐겨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어떻게 튀김옷을 입혔냐에 따라서 닭가슴살도 예.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드셔볼 수 있거든요. 네. 제대로 드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네. 아니고요. 너겟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네. 동굴 모양, 삼각 모양, 모양도 오. 다양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너겟마저도 저희가 다섯 봉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치킨 배달이 아니라 치킨 배송 왔습니다. 네. 예. 여러분 딱 주문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예 그냥 큰 상자가 오는데요. 네. 자, 이게 바로 통살 치킨 속 안심입니다. 이렇게 한 팩을 저희가 직접 개봉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요. 예, 꽤나 넉넉하게 많아요. 한 봉에 예. 250g씩 넉넉하게 네. 들어있고요. 예. 귀한 이 안심살로 제대로 채워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다. 지금 이제 그대로, 그대로 예, 다 살아있잖아요. 이대로 예. 고객님 네. 기름 그냥 자박자박 예. 넣으시고요. 후라이팬에 예. 그냥 튀겨주시면 되세요. 우와. 와,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름 여러분 저 이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한 반 정도 잠기게끔만 이렇게 딱 해서 좋은 기름으로 살짝 튀겨주시면요. 맞아요. 진짜 맛있게 또 즐길 수가 있어요. 참, 예. 이 바삭한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죠. 네.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이 늦은 밤에 딱 생각나요. 딱 생각나죠. 이렇게 딱 치킨에다가 시원한 음료수. 예. 무엇보다 닭 안심살과 함께 튀김옷이 정말 잘 이렇게 딱 뭉쳐져 있어서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 결결이 찍히는 이 느낌까지 네. 이래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집에 혹시나 저 에어프라이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에어프라이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기름 없이도 정말 이제 맛있게 또 이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예, 보세요. 진짜 이게 다 하나하나 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결결이 예. 싹 찍히는 거 보이잖아요. 예. 입에 딱 베어 물었을 때 예. 촉촉한 육즙의 맛까지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귀한 치킨 속 안심. 여기 수제 방식의 튀김옷. 이게 뭐 치킨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 BBQ의 자신감이고요. 그럼요. 진짜 뭐 이 매장에서 배달 시켜 드시고. 가서 드셨던 바로 이 BBQ 치킨을 오늘 여러분께 무려 14봉. 자, 그것도요. 봉수도 보시는 것처럼 인기가 가장 많은 치킨 속 안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6봉을 드려요. 네, 거기서 예. 끝이 아니고 치킨 강정 닭가슴살이 통으로 들어있잖아요. 3봉 네. 챙겨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치킨 너겟까지 5봉. 소스마저도 저희가 비비소스 12봉과 함께 양념소스 3봉까지 더 넉넉하게 예. 채워드리잖아요.